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전달한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덩까오 지역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님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덩까오 초등학교에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봉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태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며 기존 NGO 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입니다.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는 지난 3년간 초등학교 리모델링과 새 교실 건립에 이어 이번에는 유치원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기롭게는 유치원 준공식에 이어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통학용 자전거 50대도 함께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새로 준공한 유치원은 82제곱미터 규모의 2개 교실, 60여 명의 원아들이 동시에 수업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교실과 유치원 건립에 이어 세상을 향기롭게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무실과 교직원 숙소 건립을 차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매년 졸업받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50대씩 기증해서 중학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연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하는 세상을 향기롭게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오영만입니다.